앞선 상황에서 견장 스타코스 강화로 인해 운이 거덜나버린 로돌리. 내가 이걸로 포기할 것 같아. 내 기억이 맞으면 신에게는 아직 없네. 인내비야? 뭐지마 부캐야? 감사합니다. 아, 나 이 사람들 견디세요. 뭘? 이어? 아, 세 번이나? 아, 감사합니다. 원기옥이 모인다, 원기옥이. 5억으로 안 된다에 내 모든 머리카락 건다. 넌 뒤졌다. 딱 때라. 방금 말했어. 아이씨, 팔 치자! 좀 올라가! 멍꼴 멍꼴, 저는 여러분들의 가축이 되겠습니다. 저는 사슴 새끼입니다. 감사합니다 2억. 아니 숄더까지 준단 말이야? 뭐 터지라고 주는 거야 터지라고. 견뎌? 뭘? 2억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아, 바로까지 고맙습니다. 10억을 받았습니다. 코레트 사진 가져와요. 그럼 된다고 하네요. 코레트? 온갖 미남신앙 다 보탠다. 기다려봐. 22성 안 터지고 가면 만원. 여기 털 빠진 사슴이 먹잇감을 노리고 있습니다. 먹잇감이 튕겨서 놀란 사슴. 아 까비. 한 번 더 먹잇감에게 다가서는 사슴. 신난 사슴이 구애의 춤을 추네요. 이제 먹잇감이 코앞에 있습니다. 나이스 키킬. 부탁할게 제발. 내려간다 저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덩굴 마냥 땅에 추락한다 또 내려간다. 하, 진짜 존나게 안 가네 진짜. 야 19에서 20성 몇 회였냐? 아니 진짜 한 10턴 것 같은데? 아 이것도 15성 가야 되잖아. 내 새끼들은 여기서 왜 이렇게 지들 스킬 자랑하고 있어. 렉 걸리게끔 스타캐시 실패하라는 거야 뭐야. 이번엔 별이 삼켜진 곳으로 간다. 여기라면 되지 않을까? 별이 삼켜진 곳. 가슴이 웅장한다. 가자. 그만 좀 실패해! 오, 진짜! 14시몬이 도대체 몇 번을 실패하는 거야! 어, 근데 이게 진짜 마지막이야. 나 이거 안 되면 나 포기할래, 그냥. 뭐, 20성 한 번만! 돈을 얼마를 썼는데 20성을 ᄉ 한 번도 못 가! 아니, 19에서 20성을 몇 번을 ᄉ 문을 두드. 고맙습니다. 이거 스트레이트로 가야 되는데? 이전에도 20성! 미쳐버리겠다 진짜! 20성을 가야겠느냐? 저는 22성을 가고 싶습니다. 아오! 진짜! 몇 번을 실패하냐 도대체가!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고맙습니다. 히포 형님 감사합니다. 형 여기서 터져야 유화각 알지. 됐지! 나는 갈 거야. 메소 남았는데 23성 마만 보자.
이세원의 슈퍼채팅 형 22 성의 네가 왜 저래 게이야. 아니 여러분들 공12에다 힘 4퍼면 낭낭하죠. 그러면은 이거 하나 말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이틀 뒤 다음주 월요일날에 쫀득이하고 합방할거예요. 그날 저는 이거 지르겠습니다. 에디셔널 오케이? 착용식 있겠습니다. 자 현재 주스테 4.2591.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. 22성 앱솔랩스 어깨 1300. 좀 있으면은 4.5를 향하고 있군요. 앱솔랩스도 이제 두 부위 남았네요. 드디어 얼마 남지 않았다. 범마 갈 거냐고요? 범마 가야죠. 지금 최고 목표는 한 5만 5천? 왜냐면 5만 정도 돼야 이제 해방 컷 딱 된다고 하더라고요. 지금 제가 돈이 4억이 남았는데 부주님한테 지금 재획하신 걸 제가 입금해 드리려면 돈이 약 8억 정도 부족하네요. 오늘 아까 시작해서 12억 그거 부주님 돈인데 써버렸네. 용서해 줄 거야. 우리 부주님이라면 이런 것쯤은 웃어 넘기실 분이거든. 하하하하하. 표정이 왜 그래? 어이 인상표. 어이 부주. 아 금방 챙겨올게. 좀만 기다려. 어이 부주! 지금 실망한 거야? 내일 업일 반값인데. 아 알고 있죠. 매일 뽑아주실 거죠? 매핵 몇 퍼 이상? 10퍼 이상. 오케이 10퍼 이상 확인. 일단 전달해드렸어. 돈을 좀 썼다는 내용에 대해서 전달해드렸기 때문에 정보라뇨. 전달. 내일은 아마 캐릭터 하나를 정할 것 같아요. 슬슬 부캐를 하나 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단 힘캐 안 할 거야. 왜냐면 내가 지금 본캐가 힘캐이기 때문에 힘캐는 안 할 거고. 첫 번째 조건, 다른 유튜버 분들이 잘 안 하는 캐릭터. 근데 이게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원래 내가 이거 예전에 생각했던 건데 대부분 똥물리에를 안 하다가 갑자기 어떤 시즌 때 너도 나도 다 똥물 취함. 이거 솔직히 인정. 나는 애초에 진작에 하려고 했는데 나 돈이 없어서 안 한 거였는데 누가 갑자기 스타트 끊더니만 너도 나도 갑자기 똥물리에 취해가지고 다 해. 카데나? 아 카데나 근데 심캔데. 아, 일단은 제가 하고 싶은 캐릭터가 뭐냐면은 인트 캐릭터 하고 싶어요. 큐브 때 인트 존나 잘 나옴. 이제 그 인트 캐릭 들어가서 하면 힘이랑 공격력 개잘됨 리은키키흐. 아 지워 그러면은. 야 아니면 럭으로 된 애들 할까? 럭? 나워 진짜 없음. 한 명도 없음. 근데 개썩었다고요? 그러면은 나워 vs 카데나? 뭐 요정도 되겠는데? 카데나는 컨이 좋아야 진짜 멋있는데? 여러분들 제 컨트롤 모르세요? 아니 저 날라댕겨요. 저 그러면은 카데나 하겠습니다. 카데나 부캐 어때요 여러분들? 컨트롤이 중요하다. 한번 검색을 해볼까? 죄송한데 카데나 손캠이 몇 없으시네. 아 안되겠다. 내가 카데나 티어가 손캠으로 캐리해주는 영상 하나 뽑아보면 되겠다. 이러면 조회수 딱 나가겠구만. 내가 해야겠네. 손캠 말고 캔슬 영상 찾아서 봐봐. 캔슬 영상이요? 오늘은 카데나의 메인인 연계와 캔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. 킬 사용 중에 사용할 수 있다. 좋은 건 알겠는데 똥물리에지? 저거를 못해가지고 똥물리에 아니야? 똥은 아닌데 똥처럼 보인다는 거잖아 그지? 여러분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? 아니 간단하게 내가 강해지면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면은 카데나 확정! 쇠사슬 속사정 얘를 이제 부캐로 지정하면 되겠죠? 얘 머리카락 왜 이렇게 빨... 자 가볍게 한번 코디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. 나오는 걸로 만족할 겁니다 여러분들. 형 카데나 나이 제한 30 미만이래. 맞죠. 아 나쁘지 않아요. 매직 엘라 헤어. 아 좋습니다. 왜냐면은 약간 카데나하고 어울립니다. 인정? 여기서 도익만 안 나오면은 오 졸린 얼굴. 졸린 얼굴 좋습니다. 졸린 얼굴 별론데 1트만 더 하자. 한 번만? 한 번만 더 하자. 자 갑니다. 여기서 토달지 마세요. 더 이상 안 바꿉니다. 인정? 좋습니다. 조용한 눈 합격. 자 그리고 이것도 이쁘고 이것도 이쁘면 어떻게 해야 되지? 둘 다 사자고? 근데 얘가 종족이 노바인가요 여러분들? 노바면은 살만해. 왜냐 카이저도 육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코디를 옮길 수 있어. 오케이 자 결제. 아 맞다 펫도 살까요? 됐다. 아 쇼핑 완료했다. 와 완전 풀셋인데 풀셋? 코디 완료했고요. 요게 이제 제 부캐입니다 여러분들. 미쳤다 쌌다. 투명 신발이요? 알겠습니다. 야 가만히 생각하니까 투명 신발 살 필요가 있었냐? 이거 쓰면 되잖아. 대가리 바가 잘. 야! 어떤 개색!